정리하고 가실게요. 쿠션 유목 여러분들, 드디어 달바에서 글로 핏 세럼 커버 쿠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글로라고 해서 커버랑 떨어지는 거 용납할 수 없거든요. 나만 알아? 너도 아랑 인생 쿠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고 너무나도 작년부터 잘 쓰고 있었던 달바와 함께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매트하고 뽀송한 거는 뻑뻑하고 답답하고 각질 부각이 있고, 그렇다고 촉촉한 글로우 쿠션을 찾는다면 묻어남이 심하고 나중에 각질 부각되고 벗겨지고 이런 쿠션 유목민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랑 달바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쿠션 교통 정리하고 가실게요. 쿠션 유목 여러분들, 드디어 달바에서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유명한 백화점부터 로드샵 베스트 잇 아이템까지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본 메이크업 아티스트 송아랑이잖아요. 그런 저도 뭔가 뽀송하고 매트한 제품들은 손이 그래도 자주 가는 제품들이 한두 개는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글로우 쿠션은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글로우 쿠션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촉촉하지만 마스크에 많이 묻어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쩍쩍 갈라지고 글로우 하다 못해 번들거리는 개기름, 뭔가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부각이 되는 느낌 때문에 저는 요즘에 코 시국, 이 시국이라서 그런지 더 뽀송하고 매트한 제품을 찾고 있었지, 글로우는 왠지 뭔가 글로우 뭔가 막 오일 기름 잘잘잘 물광이라고 해가지고 촥 바르면 여기 막 번들번들 이런 느낌 때문에 글로우 약간 기피하는 쿠션파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달바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뭔가 글로우한 제품, 뭔가 세럼 커버, 세럼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글로우를 기피하는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송아랑이 뭔가 달바와 함께 같이 만들면 나의 이런 근질근질한 부분, 나의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달바와 함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아, 진짜 작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테스트 기간을 거쳐가지고 탄생을 한 쿠션이거든요. 원래 달바라고 하면 진짜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선크림부터 미스트, 마스크팩, 앰플까지 엄청 유명한 제품들도 많고, 달바 자체가 화이트 트러플을 넣기 때문에 성분이나 원료를 엄청 깐깐하게 잘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한국보다 더 까탈스러운 비건 인증이 이탈리아에 있어요. 이탈리아의 V라벨 비건 인증까지 항상 받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약간 달바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처음에 개발 단계부터 했는데, 제가 또 TMI 좋아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재질로 만들었어요. 엄청 얇고 촉촉하게 글로우 핏한 느낌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의 스킨톤의 밀착력을 높이면서 마스크에 잘 묻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좀 더 니즈를 반영을 하고자 나중에 급 노선 변경해가지고 쿠션으로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쿠션도 얼마나 테스트를 많이 했는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퍼프까지 3개, 4개씩 비교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정말 잘 쓰다 보니까 이제는 뚜껑을 열면 이게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제가 정말 애정하고 잘 썼다는 것. 그만큼 정말 열심히 피드백을 하고 뒤집어 엎고 꼼꼼하게 제품을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쿠션이 짜자잔, 바로 지금 제 손 안에 있는데요. 케이스부터 너무 고급스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랑 한번 하고 갈까요? 이번에 비건 글로우 쿠션은 까다로운 이탈리아 V라벨 비건 인증을 완료한 제품인데요. 달바 브랜드 자체가 전 제품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하는 제품만 출시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제품 또한 비건이라는 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어렵게 탄생을 한 달바의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인데요. 이름을 잘 보시면 글로우하지만 세럼 느낌으로 촉촉하고 내 스킨핏에 탁 맞춘 핏한 느낌에 커버력까지 같이 갖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글로우라고 해서 커버력 떨어지는 거 용납할 수 없거든요. 제가 애칭도 몇 개 정했는데, 내 피부와 찰떡,
나만 아랑? 너도 아랑 인생 쿠션이라고 제가 정해봤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거 아랑?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진정한 꿀템으로 정말 각 잡고 소개를 합니다. 우선 케이스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케이스부터 달바에 고급스러운 시그니처 분위기를 가져갔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글루 쿠션은 커버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고정관념을 제대로 깨버린 쿠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내 피부와 찰떡으로 속은 촉촉하게 하지만 겉은 너무 글로우하지 않게 딱 스킨핏에 맞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한 커버 쿠션, 두껍게 피부 위에 쩍쩍 긁으면 긁혀지는 커버 쿠션이 아니라 스킨핏에 얇게 맞춘 핏으로 내 피부에 정말 맞췄다라는 느낌으로 세럼 커버 쿠션인 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피부 위에 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 진짜 솜털 하나하나까지 다 메꿔주는 느낌으로 가볍게 올라가지만 커버력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글로우 쿠션 잘못 쓰셨던 분들, 글로우 쿠션의 고정관념을 깨버린 쿠션으로 정말 여러분, 약간 쿠션계의 역사를 새로 썼다. 쿠션 두통정리 제대로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글로우의 장점, 그리고 커버 쿠션의 장점을 하나로 모아서 세럼 커버 쿠션을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예전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피부톤에 올렸을 때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핏감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떤 쿠션의 컬러톤을 좋아하는지 제가 정말 꼼꼼하게 비교를 해봐가지고 21호는 조금 더 밝은 아이보리 계열로 살짝 톤업을 할수 있는 컬러 칩으로 만들었고요. 23호는 조금 더 내추럴한 베이스로 가져갔는데요. 너무 옐로톤 그리고 오렌지톤이 돌지 않게끔 약간의 붉은기를 살짝 뺐기 때문에 내 피부 스킨톤에 좀더잘 어울릴 수 있는 쿠션으로 소개를 합니다. 백화점 파운데이션 그리고 로드샵 파운데이션을 정말 다 비교를 해가면서 열심히 컬러칩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탄생을 한 쿠션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약간 그 컬러에 대한 간질간질한 부분까지 잘 긁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밀착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밀착력 어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밀착 밀착력 또한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우 쿠션이라고 하면 밀착력이 떨어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글로우 쿠션이지만 밀착력을 높일 수 있도록 쿠션을 열었을 때 뚜껑 면을 한번더 열면 양 조절을 할수 있는 팔레트 면이 한번더 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만의 디테일한 노하우를 담아서 얼굴에 고르게 묻힐 수 있게끔 팔레트 면을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고요. 퍼프도 3중 퍼프가 아닌 4중 퍼프 면에 코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가장 밀착력이 좋고 피부에 예쁘게 올라가다 보니까 두드려도 두드려도 뭔가 퐁실퐁실하게 아기 궁뎅이 올라가듯이 그냥 쫑쫑쫑쫑쫑쫑 하고 올라가는데 촉촉하고 밀착력 있게 올라가서 이 퍼프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좋았던 퍼프 조합이어서 이 퍼프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퍼프도 자세히 보면 그냥 동그란 원형 면이 아니라 끝에가 살짝 커팅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눈 아래나 콧잔등 그리고 코볼 그리고 턱 아랫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바를 수 있게끔 제가 디테일 하나 더 신경 썼다라는 거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요. 정말 그 정도로 여러분 영혼 쓱싹쓱싹 아주 그냥 사포 갈아가면서 열심히 만든 쿠션입니다. 다음 묻어남도 보여드릴 텐데요. 묻어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티슈 묻어남, 핸드폰 묻어남,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묻어남까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티슈 묻어남 같은 경우에는 글로우하다 보니까 유분기를 살짝 걷어내는 정도, 크게 묻어남이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살짝은 글로우의 세럼 커버 쿠션이다 보니까 글로우한 부분이 살짝 묻어났을 뿐이지 피부를 봤을 때는 벗겨진다던가 묻어남이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점 칭찬을 드립니다. 글로우 쿠션의 촉촉함과 장 점을 가져가다 보니까 완전히 안 묻어나요라고는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확실히 묻어남이 적게끔 밀착력을 높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스크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콧잔등 그리고 볼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났을 때도 글로우한 부분은 잘 벗겨지지 않았고 마스크 묻어남 또한 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고 갑니다. 직접적으로 마찰이 일어난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지막으로 묻어남 테스트까지 정말 신경을 썼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제 쿠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또 아랑픽 꿀조합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꿀조합도 같이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달바의 선크림 한 우물만 팠다고 진짜 자신있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달바 선크림 완전 미쳤잖아요. 엄청 잘 쓰잖아요. 제가 달바 선크림만 쓸 정도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발 달바 뭐만 써보라고 달바 선크림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달바 선크림 정말 좋아하는데요. 확실히 달바 선크림이랑 이 쿠션이랑 같이 썼을 때 이 시너지 조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같이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 1으로 추천을 하는 이 꿀 조합은 짜자잔 워터풀 에센스 달바의 베스트 선크림과 함께 같이 쓰는 쿠션의 꿀 조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피부로 많이 꼽는 이 에센스 선크림은 수분감이 정말 많으면서 각종 어워드에서도 상을 정말 많이 받은 선크림이거든요. 혹시라도 수분감이 부족한 피부 그리고 수부지 피부 나는 건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워터풀 에센스와 이 쿠션의 꿀 조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게 베스트 2로 나올지 알겠죠? 아 진짜 요즘 송아랑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템이거든요. 정말 이거 단종되면 달바 앞에 가서 1인 시위 할 템으로 꼽는데요. 이 선크림을 사용을 했을 때 쿠션을 쓰는 양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마스크 묻어남 그리고 피부에 묻어남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하고 싶은 조합이기도 하고요. 다가오는 봄에 약간 좀 톤업 기능 화사하게 뽀샤시하게 필터 그냥 촤하게 낀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톤업 선크림이랑 이 쿠션의 꿀조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은은하게 핑크톤의 선크림 톤업 효과가 있어서 쿠션 쓰는 양이 줄어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나는 완전 예민하고 민감해서 아무거나 못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일드 선크림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예민하다 민감하다 아무거나 못 바른다고 하는 친구들조차도 인정을 한 박수치고 있는 선크림인데요. 마일드는 정말 순하다 보니까 끈적이고 번들거림이 없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혹시라도 다가오는 여름철에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일드 선크림과 세럼 커버 쿠션의 꿀조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속은 촉촉하게 겉은 뽀송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좋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진짜 달바 쿠션만큼은 제가 몇 번이나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글로 안 쓴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과거의 송아랑이 정말 칭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간질간질한 부분을 싹싹 긁어준 쿠션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속은 촉촉하지만 겉은 많이 번들거리지 않게 커버력은 유지하지만 수분감은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프리미어 인증을 받은 쿠션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달바와 함께 곧 다가오는 라이브까지도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 확인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달바에서 역대급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곧 만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모두들 달바하세요. 안녕! 끝!